저희 집 거 우리 동생 거 그래도 담배까? 아니요. 근데 굽는 겁니다. 굽는데 이제 이 안에 야채들이 주는 그런 물기 때문에 하세요. 네. 하세요. 야채 같은 거 하시죠. 좀 얼리고 짧게 내려가 먹는 거 아니에요? 어, 니 못 드러낸다 안 되는데. 가스를 내가 다른 걸로 올게.
카메라 좀 돌릴게요. 네, 설이 내린 것처럼 돼서 예, 예. 동과라고 부르는 겁니다. 자, 오늘 요것만 하면 요리 충분하게 하지 싶다. 나는 이제 금화교 뜯고 태양 조금만 뜯으면 되겠다. 경진아! 감기 예방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풀인 줄 알고 감기를 뭐라 나도 있어? 내 좀 그냥 뭐 산바닥에 뭐요? 나중에 국물에 조금 넣을 거야. 먹기 편하겠다. 이거 하나하나 재료 좀 다 찍어서 펜넬? 펜넬. 펜넬. 예, 펜넬. 이걸 말려가지고 싹 한 보름 정도 끓여 먹으면 죽었던 게 버떡 살아난다. 타그릇 하나 가져오세요, 송선세. 타다불 그릇. 예. 입니다. 우리나라 거 아니죠? 예, 사천 고추. 잘게 썰면은 이따 맛 보실 적에 너무 매울 것 같아서 조금 크게 썰게. 통째로 넣어가지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. 예, 그건 이제 한, 그건 이제 백숙. 아, 요거는 이제 당. 한. 다음에 오리고기를 넣고 그다음에 넣고 그리고 술 그래도 냄새 나지 말라고 간은 안 하나 봐요. 이제 간 이제 조금 더 간 해야지. 원래 이제 그 고향이 사천 사람이 중국 후추 마지막 후추 뿌리면 끝. 마늘을 좀 넣어주고 많이 들어가면 좋잖아. 마늘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들어갈까? 이제 다 됐어.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하면 되고 식사라 좀 가져오세요. 마지막 후추 뿌리면 끝. 자, 됐어. 이제 아까하고 전혀 다른 맛들이 나오지? 똑같은데 그냥 이건 아팠지?